어색하면서도 설레던 봄을 지나 매미 울던 치열한 여름이 온 것도 잠시. 벌써 교정에는 찬바람과 함께 가을이 왔다. 늦여름과 함께 시작한 이 학기.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 하지만 어느새 고개 들어보니 푸른색이던 나무는 노랗게 변해 있었고 나 또한 옷장에서 가을 옷을 꺼내고 있었다. 수업의 한창이던 언젠가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가을의 교정을 걸어본 적이 있냐고. 유난히 나무가 많은 우리 학교답게 학교 곳곳에 심어져 있는 다양한 나무들은 우리가 가을 속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해준다. 하지만 원광대의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비단 교정의 아름다움 뿐만이 아닌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가을을 즐기기도 하는 학우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기에 더욱더 빛나는 우리의 청춘의 한 계절 가을. 노랗게 물들어가는 다시는 없을 지금의 계절. 우리는 이 어여쁜 계절을 여기 예쁘게 물들어가는 우리 학교에서 각자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는 중이다. 아름다운 교정, 그리고 교정을 더욱 반짝반짝 빛내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은 가을의 원광대학교이다.